풀업의 이 그립의 중요성인데요. 뭐 중요성보다는 뭐 차이점이겠죠. 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립은 뭐 어깨 너비로 잡느냐, 넓게 잡느냐, 아니면 팔자로 잡느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안쪽으로 잡느냐, 바깥쪽으로 잡느냐, 썸그리스로 잡느냐, 아니면 이제 뉴트럴 그립이라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풀업 기계를 보면은 이렇게 잡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립들의 큰 차이가 무엇이고, 뭐 난이도 차이도 있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은 이제 초보자들 분들 입장에서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풀업이 잘안 돼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풀업을 하나도 못해요.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하시는데, 되게 그분들이 구안하신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랩풀을 하는 거죠. 왜냐면 랩풀은 무게 조절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랩풀을 나는 하면 될까요? 나 랩풀을 이제 훈련하세요.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일단 말씀드릴 것은 랩풀을 하는 자체가 일단 풀업에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타겟팅하는 그룹이 틀려요.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열린 사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움직일 때에 어떤 무게를 우리가 그 근육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할 때에 굉장히 프리한 거예요. 열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프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게가 왔다 갔다 하면 이 무게가 굉장히 프리하잖아요. 위, 아래 뭐 역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푸시업 같은 경우에는 손이 땅에 짚어져 있기 때문에 이 팔이, 이 손바닥이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닫힌 사슬 운동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물론 그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을 개념하는 의의하는 그 뜻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닫힌 사슬 운동이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스쿼트 할때 다리, 발바닥 움직이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레그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자유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린 사슬 운동이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러니까 무조건 개념을 안다 그래서 막알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운동이 열린 사슬 운동인지 닫힌 사슬 운동인지만 잘 아시면 그냥 비교점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으로 하는, 아니,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나 아니면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열린 사슬 운동인데, 물구나무 서서 이제,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손바닥이 이제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닫힌 사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해하시면은 제가 왜 풀업과 랩풀다운의 이 차이가 좀 크냐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풀업을 하기에 이제 풀업을 생각해 볼게요. 풀업이 이제 손끝에서 잡히고, 끝에서 잡히고, 엄지를 감싸서 이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 손가락부터 전완근 거쳐서 이두근 거쳐서 삼각근, 흉근 내지 광배근으로 이제 무게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 허리 위층, 하체를 지배하는 허리 위층까지의 모든 근육이 동원된다는 얘기예요. 뭐 랩풀다운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걸 오로지 광배근 운동이라, 물론 광배근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상체적인 운동이에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뭐 흉근과 복근을 제외한, 근데 또 풀업 종류에 따라서 흉근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상체 운동이다라고 하시는 게좀 좋아요. 아니면 뭐 상부 후면사슬 운동이라든지, 뭐 짧게는 광배근.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풀업이에 매달렸다고 보시면 지금 자유도가 없어요. 왜냐? 무게를 전달하는 우리의 손이 지금 묶여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랩풀다운은 대신에 손이 잡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아요. 두 개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무게가 우리의 손끝에 달려 있느냐 아니면 몸통에 달려 있느냐에 따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잡혀 있잖아요. 그럼 무게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옮겨야 될 무게는 우리 몸통과 가까워요. 우리 몸통 몸무게예요. 몸통과 가깝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근이 될수 있는 이제 전완근이라든지 이두근 자체가 굉장히 많은 개입이 도모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 몸통 얘기들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랩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어디 있어요?
몸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몸통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팔과 연결되어 있는 이 쇠뭉치죠? 무게죠? 그래서 무게 자체는 우리 주변근과 더 가까워요. 전완근이라든지 이두근이 더 가깝죠. 근데 요 놈들은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몸통에 잡아당기는 거지, 풀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근이 몸통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업 같은 경우에는 왜 랫풀다운보다 훨씬 더 어렵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필요해요. 이 주변근이 과연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이제 강인한 근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근지구력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한데, 랫풀은 그러한 필요성이 좀 덜다는 얘기죠. 좀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얘는 이 무게를 우리 몸통이 잡아당기면 되니까. 얘는 그냥 연결고리인데, 풀업 같은 경우는 연결고리라는 개념을 떠나서 요놈 자체가 우리 몸을 들어야 되는 이제 좀 그러한 반응이 필요해요. 그런 이제 좀 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풀업과 랫풀다운이 자세는 비슷할 지언정, 그 운동을 실행했을 때에 요구되는 근육들, 요구되는 이러한 근력들의 이 종류 차이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풀업 자체가 이제 완전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 몸을 모두 다 사용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뭐 강인한 광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전완근이 이제 좀 나쁘다든지 뭐 이두가 좀 나쁘다든지 이제 더 이상 풀업을 할 수 없는 뭐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랫풀이든 풀업이든 간에 이 그립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떤 이제 근육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립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어떤 근육들에 대한 이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제가 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좀 대부분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유튜브 풀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좋은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는데, 풀업은 이제 광배 자극을 위해서는 이제 넓게 잡아야 되는데 왜 좁게 가르치느냐, 바른 지식 전파 부탁드린다 했는데, 뭐 바른 지식이라는 좀 강한 단어를 써서 제가 좀 설명을 하느라고 좀 써 내렸긴 했는데, 그게 더 완벽한 얘기는 답변은 아니었고, 뭐 제차 나중에 어차피 풀업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배의 개입이 많이 들어가는 그립은 넓게라고 생각하세요? 이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자료가 없고, 유튜브를 쓰기에 자료도 없고, 그렇게 믿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현저하게 짧게 잡는 게 광배근 개입이 많이 들어가요. 오케이. 굳이 따지면 짧은 게부터 광배근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마랑이가 말한 것처럼 연구 결과는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넓게 잡느냐 짧게 잡느냐 근육의 개입도는 진짜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제 가동범위 차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당기는 거랑 여기서 잡아당기는 길이가 한 요 정도는 차이가 나요. 팔이 길면 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가동범위의 효과 때문에 더 많이 당길 수 있고 더 지치게 만들 수 있고 운동 단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이제 근력 운동이 들어가는 이제 체조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그립을 다 짧게 잡고 당기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협응력이나 근력을 기르기에는 이제 짧은 게 더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배근의 개입에서도 훨씬 더 짧은 게 더 많이 개입돼요. 근데 왜 이렇게 넓게 하느냐? 저는 솔직히 뭐 따로 그렇게 연구가 나온 건 없는데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 넓게 잡는 그 자체가 당기기에 훨씬 더 수월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동 범위가 짧고 게다가 숄더 패킹 할 때도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우리 견갑골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우위에, 그러니까 숄더 패킹을 했을 때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이제 견갑골이 완전 이제 이게 이완과 수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뭐 큰 차이점 없어요. 되게 저는 무조건 이제 뭐 물론 넓게 잡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뭐 자세가 잘못됐는데 전혀 이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지인한테 추천해 드리거나 아니면 저한테 운동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추천해 드리면 무조건 이제 숄더 그립으로 잡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립.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얘기해 드리고 이제 저희는 자료를 같이 보면서 그립과 그리고 또 지금 이 손 모양에 따른 근육의 변화, 근육이 이제 사용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냥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립에 대해서 또 부상의 유무가 또 있어요. 되게 북미에서는 넓게 잡는 것이 어깨에 대한 부상, 그러니까 풀업을 할 때 부상이 많다는 것이 좀 지배적인데 그것을 얘기하려면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래 많이 공부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말이 안 나오네.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본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서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구가 나온 거죠. 뭐 the effect of grip width, 그러니까 그립의 width가 너비, 그립의 너비와 hand oriented,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오버를 잡았느냐, 언더를 잡았느냐, 아니면 이제 뉴트럴로 잡았느냐 그 문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muscle activity, 근육에 이제 대한 이 자극도에 대해서 풀업과 랩풀다운을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되게 뭐 70% 원활함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뭐 이런 그립 이거는 이제 언더그립이죠. 언더그립이고 그것은 뭐 이제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그립 미스, 그러니까 그립 미스에 대한 이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 레드맨이라는 연구는요 찾았다. No significant differences, 그러니까 뭐 특별한 차이를 못 느꼈다. 어디에 그 근육에 대한 이 자극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이두근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대근이라든지 어떠한 이 차이에서 짧게 잡는 거나 아니면 넓게 잡는 거에 대해서 뭐 큰 차이는 못 느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그걸 또 안 믿고 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또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의 이제 뭐 신뢰 차이죠. 왜냐면은 분명히 어떠한 다른 논문에서는 넓게 잡으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여기는 이제 좀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오직 그 스퍼렌데라는 분의 연구 결과에서는 나왔는데 와이드 그립에 하는 랩풀다운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광배근을 사용했고 그리고 수면사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했다라는 얘기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걸 믿으시고 어떻게 이제 자기 몸에 맞게 수행할 건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일단은 여기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다른 연구도 이렇게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뭐 하여튼 뭐 그 리스트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같이 볼게요. 이 프로네이리드 그룹은 이제 오버그립이에요. 손바닥이 내 얼굴 방향이 아닌 이제 바깥 방향. 그리고 이제 서피네이리드 그립은 반대로 이제 언더그립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오버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부 승모근과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레이터스가 지금 뭔지 제가 지금 모르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찾아볼게요. 이게 지금 등 쪽과 관련된 것 같은데 자 이거를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써야 되잖아. 인프라스트레이터스. 인프라 뭐야? 스피니트스가 여기 있네요. 극하근. 여기 뭐 극하근, 그러니까 등 쪽에 있는 여기 지금 극상근과 극하근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지금 이 견갑골 바깥쪽에 붙어 있는, 겨드랑이와 이제 견갑골 바깥쪽에 붙어 있는 이제 극하근인데, 뭐, 그냥 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좀 많이 개발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언더그립을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여러분들 놀라실 거예요. Pectoralis Major이라고 해서, 이거 대흉근. 언더그립으로 풀업을 하게 되면 흉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가끔씩 풀업 하시는 분들은, 이 풀업 운동을 했는데, 이 가슴이 좀 땡기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자세가 잘못됐나요?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언더그립으로 하면 이렇게 대흉근에 들어가고요. 이제 또한 이두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럼 대흉 두 다, 광대근,
광배근의 조절이 아닌 광배근의 개입이 없네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립을 했을 때에 더 상승한 그러니까 더 개입된 근육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광배근에 대한 자극은 이제 도모하는데 이 오버로 했을 때는 좀 더 하부 성모근과 그리고 극하근에 대한 좀 발달을 도모했고 광배근도 당연히 이제 됐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로 했을 때는 바이셉 그러니까 이두근에 대한 개입도와 대응근에 대한 개입도가 좀 들어갔다 이런 얘기고 지금 뭐 퍼펙트 프로비라 해서 360도 돌아가는 핸들이 있나 봐요. 예, 뭐 아마 그거일 거야. 체조 선수들이 하는 링이나 아마 그런 것들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광배근을 더 많이 썼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뭐 하여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뭐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게 언더예요. 언더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버, 그다음에 이건 좀 넓게 하시는 거고 뉴트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립인데 큰 차이점은 뭐 그렇게 없고 뭐 좀 더 개입되는 근육은 있으되 어쨌든 광배근을 위한 운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풀업도 종류가 있잖아요. 풀업에 대한 이 동작에 대한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비하인드 넥으로 할 건지 있는데 일단 비하인드 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는 항상 이제 비추천해요. 하지만 이 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본 결과로서는 이 비하인드로 해도 이제 무방하다라는 얘기 나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부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거든요. 뭐 찾아보면 있겠지만 일단 부상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앞으로 프론트로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상적인 범위로 이제 풀업을 하시는 건데 이제 앞으로 비하인드로 하실 때는 그러니까 굳이 선이 머리를 막 뚫고 나와 그러니까 그 잡고 있는 봉의 기준에서 머리가 막 뚫고 나와 할 정도의 수축력은 필요 없대요. 그냥 단지 비하인드를 했을 때 머리가 살짝 선을 지나가는 선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쭉 올렸을 때와 많이 올렸을 때랑 이 정도의 이 서로에 대한 뭐 큰 차이점 없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실 거예요. 이 비하인드 내가 쭉 앞으로 내시려면 굉장히 목 쪽이나 경추에 굉장히 이제 좀 부담이 가실 건데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머리만 살짝 아니면 살짝 봉이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동 범위만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업을 하시다가 이제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풀업을 좀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언제? 몸이 이제 멀쩡할 때와 몸이 굉장히 이제 팔팔 뛸 때랑 지쳤을 때의 풀업 자세가 완벽하게 틀리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자세예요. 근데 이것은 그분들이야 뭐 지쳐서 그렇겠지만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풀업이라는 것은 물론 모르겠어요. 광배에 대한 개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도 그렇고 이제 막 그 도시팀 풀업편에 보면 댓글 막 다녔는데 광배근에 말씀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게 말하면 견갑골의 개입이에요. 그래서 견갑골이 이완과 수축을 완벽하게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올바른 풀업에 대한 접근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모두 뭐 BB식 운동하신 사람 다 틀리고 근력 운동하신 사람 다 틀리고 다 틀린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당길 때에 지금 보시면 안 보이겠지만 견갑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 어깨가 우습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견갑골을 쉬게 놓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 이완해 버렸단 말이에요. 매달리게 되면 이렇게 매달리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팔을 안 당긴 상태에서 견갑골을 내리고 이걸 이제 슈드 패킹이 아닌 개념이죠. 완전 반대 개념이죠. 수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는 건데 이 견갑골이 수축이 된 상태에서는 후인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풀업을 당기시다가 처음에는 잘하세요. 이 자세로 잘하시다가 갑자기 힘이 들면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가슴이 이제 굽어져요. 새우등처럼. 그 얘기는 견갑골에 대한 이 수축력이 이제, 그러니까 견갑골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금방 지쳤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광배근도 지쳤기 때문에 좀 더 바이셉, 그러니까 이두근이라든지 아니면 대응근 쪽에 이제 삼각근 뭐 여러 가지 다른 안정근에 대한 이 보상 작용을 좀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 굽은 상태에서 풀업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좀 여기 이런 데서 철학적으로 얘기하고 싶거든요. 이 철학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이런 철학적인 의견을 좀 배제하고 일단은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래서 항상 가슴은 오픈이 돼 있어야 돼. 왜냐면 후인이 돼야 되니까, 금갑골이. 그리고 시선은 좀 하늘을 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리시는 게 맞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철학적인 단어를 좀 섞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에 어차피 풀업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 제가 다시 제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좀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아니 아직, 여러분 심리적인 부담을 좀 겪어 좀 빼드리려 그래요. 일단은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거예요. FM 자세, 정자세로 해야 하느냐. 뭐 정자세로 해야 하느냐라는 의문, 이런 질문에서 좀 뜨끔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좀 치팅을 하는데, 나는 좀 반동을 하는데, 나는 누가 이렇게 발을 들어주는데. 근데 이 운동이라는 게 참 웃기냐면, 웃긴 게 뭐냐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런 생활체육적인 이 헬스 운동, 이 웨이트 트레이닝이 엄격해졌냐라는 게 가장 저는 의문이에요. 왜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이, 왜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면 왜 웨이트 트레이닝만 이렇게 엄격해야 되느냐, 좀 굉장히 억울하다 생각하거든요. 뭐 저는 저대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상관이 없는데, 가르치시는 분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배우시는 분들, 아니면 스스로 운동하시는 분들 자체가 굉장히 자기를 혹사시키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웨이트 트레이닝만 엄격해야 하는지, 정자세를 고집해야 하는지,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번에 벤치프레스도 얘기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치팅이라는 개념이 좀 어이가 없는 건데, 반동도 필요하거든요. 어떤 운동에서는 반동을 주든, 좀 자세가 좀 엉망이든, 뭐 여러분들 무게 때문에 자세가 좀 틀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좀 지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나빠서 이런데 자세가 좀 흐트러져서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맨날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스트러글, 그러니까 오늘 좀 분투하는 것일 뿐인데, FM 자세만 고집을 하게 된다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대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운동을 통해서 좀 수행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에 필요한 이제 근력을 기르실 때,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스포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드라마, 각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미축구 하시는 분들이 벤치프레스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미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스트럭을 해도 코치가 막 들으라 그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응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네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그런 멘탈적인 크랙이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떠한 자세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이 사람이랑 자 삐 하면은 정자세로 서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발에 대한 자세도 틀리고, 페이크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로 밀려가지고 자세가 엉킬 수 있는데, 그 자세에서 정자세가 나오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는 동작에서 나오는 근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스포츠적으로. 근데 일반인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자세를 고집을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고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FM 자세로 운동해야 된다는 그분들의 그런 의견이나, 뭐 제가 오늘 단어를 철학을 좀 많이 쓸게요. 철학적 개념이 저는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것은 팀 운동이 아니고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맞게 자신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인정할 수 있게끔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자세들이, 정자세를 이제 FM을 벗어났고, 이 벗어난 운동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자극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지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새우등이 되는구나. 그럼 여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당겨서 내 몸에 어디선가는, 왜냐면 다른 부당작용이 일어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면 계속 당기시는 거고, 난 정자세만을 고집을 해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언밸런스가 안 나고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야, 욕심을 안 내야지 하시는 분들은, 힘이 남더라도, 그러니까 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두근의 힘이 아무리 빵빵이 남아도, 광배근 힘이 빵빵 남아도, 견갑골이 무너지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가 흐트러진다, 안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제 운동에 대한 이제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좀 더 곁들여서 개인적인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제 방송을 찾아와 주시는 정말 감사한 이런 애청자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이런 잠재적인 사람들에게 제가 전파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이 엄격한 운동이고 그리고 원수로 될 그런 운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친구가 될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6일 운동한다, 7일 운동한다 굉장히 저는 싫어하지만 하고 싶으신 분은 하는데, 그렇게 되게 하다 보면 10명 중에 9명 이제 운동과는 원수가 돼버려요.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거예요. 극단적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운동을 굉장히, 먹지도 않고 운동을 굉장히 빡세게 하시고 나서 3개월 끝나고 나서 계속 유지하겠죠. 근데 나중에 또 갑자기 살이 붙게 되면 다이어트 할 생각이 안 나요. 아, 그놈의 운동 해서 뭐 하나. 그러니까 운동과 멀어진다는 얘기. 원수지간이 된다는 얘기. 전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평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필요해요. 이제 정말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세 벌써 이제 도달했잖아요. 운동이라는 것이 정말 할머니분들, 할아버지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즐겁게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즐겁게 하는 운동보다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좀 문화적인 차이점을 느낀 게, 외국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꾸불어 해도 자기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남의 시선 안 보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좀 아저씨분들이 가면 굉장히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우리 문화는 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몸에 힘이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해요. 운동,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이, 왜 그렇게 막, 물론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런 운동이 되는 게 지금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헬스장 들어갔을 때, 아, 활기차다, 생기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막 서로 소리도 지르고, 막, 원활한 달성에서도 막 점프하고, 상의 탈의하고, 막 운동하고, 뭐 이상한 운동이라도 그냥 하고, 막 서로 양보하고 이러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못 봐요. 헬스장은, 굉장히 장엄한 곳이다. 저는 뭐 소용 상관 안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그러한 이제 모습을 굉장히 생소하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걸좀 타파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좀 불균형인 자세가 나왔을 때왜 갑자기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제 이 선택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일단 정자세를 벗어났다고 하면은 확률이 있어요. 부상당할 확률, 그렇죠? 그리고 언밸런스,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하시면 그것도 여러분들 운동 방법이에요. 정자세 물론 필요하죠. 근데 그 정자세를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 얘기고, 이 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게 이제, 그럼 풀업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평균 남성 중에 내가 생각했을 때, 물론 조사는 안 했어요. 제가 제 생각입니다. 경험이고, 10명 중에 한 6명은 하나도 못할 거예요. 성인 기준으로. 너무 많나? 10명 중에 5명, 10명 중에 한 4명? 그러니까, 과반수는 못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정자세로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정자세로 생각했을 때.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풀업 어떻게 해요? 뭐, 랩을 할게요. 뭐, 누가 이제 점프해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다 도움이 돼요. 직방적인, 그러니까 풀업을 하기 가장 도움되는 것은 말 그대로 풀업 동작이 들어간, 그러니까 랫풀다운이 아닌 풀업 자세 동작이 들어간 운동인데 누가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고무줄 하시든지 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매달리기가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처럼 풀업 운동은 몸통과 무게가 가깝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어떤 봉이라는 기준점을 잡았을 때 손과 무게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손의 아구력과 전완근과 이두근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매달려 있어도 많이 들어가요. 이 풀업 못하시는 분들이 매달려 있으면 한 진짜 30초도 못할 거예요. 하시더라도 이걸 3세트, 4세트로 나눠야 되는데 2세트부터는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변근, 그런 안전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매달려 있는 게 그다음에 이제 네기티브라는 운동이에요.
저는 이제 매달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뭐, 순서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은 네기티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운동하는 거예요. 풀업 자체를 이제 당기셨을 때 마지막 수축력이라면 이 상태에서 뭐 점프를 해서 올라가든, 뭐 어디 풀업 기기를 기어서 올라가든, 아니면 무슨 뭐 박스를 채워놔서 올라가든, 일단 올라가세요. 여기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여기서 고정 못해요. 고정하시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막 부들부들 거릴 거예요. 부들부들 두두두두두두. 누가 보면 전기선에 감전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뭐. 저 새끼 뭐야, 감전됐나.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굉장히. 뭐 하루에 뭐 두 번이나 상관없어요. 가장 천천히 내려오세요. 금방 풀려요. 다시 또 올라가세요. 이걸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하시는 거죠. 이것을 또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프로그램화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 운동이 도움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어차피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면, 우리가 좀 치팅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쉬운 지름길 반향을 좀 하시면 돼요. 우리 이두근 개입을 많이 개입시키면 돼요. 광배근으로 무조건 잡아당겨야 된다는 풀업이라는 그러한 좀 편협화 생각 버리시고, 동작 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면 이두근의 개입을 좀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 착각하지 마시고 언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또 갑자기 길어질 수 있는, 살짝만 할게요. 모든 근육의 수축력이 가장 강한 것은요, 쫙 핀 게 아니고 한 70%나 75%에 폈을 때 가장 세요. 그러니까 벤치프레스가 여기서 시작하면 가장 약했다가 세지다가 이 부위에서 가장 세져요. 이 부위에서 수축력이 제일 세져요. 밀었을 때 좀 떨어지고. 이두 운동도 올리다가 굉장히 처음엔 올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아요. 프로 자체도 이 상태에서 땡기는 힘들지만 이 상태에서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광배근도 그렇지만 일단 이두근에 개입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 그래서 한 45도 정도만 이제 되는 곳을 이제 발판을 찾으시든지 점프해서 이 정도의 기준에서 시작하시고 당기고 마치고 당기고 언더로 이두의 힘을 많이 일단 쓰자 이 얘기예요. 이 동작이 좀 더 계속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좀 지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풀업과 굉장히 비슷한 운동이기 때문에, 동작이기 때문에 풀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이제 아시다시피 또 네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운동, 네 번째 순서가 아니라 다른 운동이 될 수 있는 건 이제 풀업이 아니 랩풀이죠. 뭐 주변근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랩풀만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매달리기도 하실 거잖아요. 네기티브도 하실 거기 때문에 랩풀 다운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광배근에 좀 힘을 좀 더 기를 수 있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굳이 정자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좀 그러한 좀 머리 아픈 얘기 하지 말고, 머리 아픈 그런 생각 마시고 여러 가지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풀업 자체는 거의 완벽한 운동이에요. 정말로 저도 하기 힘들고 저도 정자세로는 16개밖에 못해요. 정말 힘든 운동이고 매력이 있는 운동이고 광배근의 자극을만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고 치기엔 너무나도 많고 무궁무진한 포텐셜과 이점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도를 이제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당기시거나 뭐 10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뭐 언더도 해보시고, 언더도 이제 마지막 수축에는 광배근이 많이 들어가요. 공부 좀 나중에 좀 하시던가 하시는 분던가 아니면 내가 나중에 강요해드릴게요. 아니면 이제 근지그룹 프로그램 하라든지 이제 그립이 이제 넓고 짧고가 아니라 아처 프로도 있고 굉장히 그립이 많아요. 그런 거에서 최대로 많게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상식을 좀 준비했는데 솔직히 10분짜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제가 좀 이제 이모셔널하게 되면서 좀 많이 좀 그래졌어요.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것만 아시면 돼요. 오늘 강의는 그립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해요. 없고 대신에 언더냐 오버냐에 따라서 개입되는 근육의 증가도가 좀 틀리고, 그 다음에 이 풀업은 다친 사슬 운동이기 때문에 주변근의 힘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랩풀다운과는 좀 차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썸니스 얘기를 안 해드렸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썸니스가 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 아시는 전 다 썸니스로 해요. 벤치프레스 썸니스는 좀 다른 개념이고,
프로 썸니스가 더 쉬워요. 왜냐면 전완근의 개입이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보세요. 내 무게를 잡고 있는 이 아구힘, 그러니까 모든 다섯 가락 손가락이 우리 무게를 지탱해서 잡고 있어요. 썸니스를 하게 되면 걸치는 거거든요. 걸치는 거. 전완근 힘이 많이 안 들어가요. 어? 그러면 잡는 거랑 얘랑 걸치는 거 똑같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 얘기하시겠는데, 보세요. 이렇게 잡는 거는 이 내 손가락만 여러분 내 손가락만 걸쳤다 생각해 보세요. 다섯 손가락 걸친 것보다 훨씬 힘들죠. 이 상태에서 이 엄지가 그것을 극복해주기 위해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개 손가락 굵은이 다 들어가요. 근데 썸니스는 다섯 개를 걸치는 거기 때문에 이 굵은의 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개에 걸치는 이 원래 이제 정 동작에서 네 개를 걸치는 이 아구힘에서 엄지가 도와주기 때문에 굵은이 사용돼서 전완근의 개입이 더 많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밸런스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잡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좀 광배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면 썸리스도 괜찮아요. 저도 썸리스를 즐겨 하고 있고, 근데 막 썸리스 하고 잡고 막 여러 가지 막 형태로 하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막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차이점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중량 풀업에 대해서 또 말씀하면 또 길어지는데 전 추천 절대 안 해요. 중량 풀업은 절대 안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하면 쉬워요. 폐왕경남이 계속 100개로 마그네슘 부족 말고 띠 감사합니다. 마그네슘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 견과류 많이 드세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데드리프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데드리프트가 얼마나 좋은 후면사슬 운동이자 전신 운동입니까? 데드리프트를 생각하시면 이제 개입되는 곳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제 척추기립근이에요. 크게는 둔근과 대퇴 이두근이죠. 근데 요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근육이 아니에요.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방추형, 방사형이라는 근육이 또 복잡한 얘기인데, 척추기립근은, 대퇴 얘기가 이거예요. 척추기립근은 동생이에요. 난 형아가 두 명이 있어요. 둥근과 대퇴 이두근. 이 형들은 이미 컸고, 사춘기 지났고, 굉장히 건장한 내가 믿을만한 형들인데, 이 형들이 자기의 무게에 맞게 뭐 20kg를 들고 20kg를 들고 똑같이 한다고 저한테 20kg를 들게 하면 효율성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 둥가 만약에 척추기립근이 정말로 둥근처럼 이제 강인했다면 여러분들 데드리프트 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못 올라가는 게 뭐냐면 바로 척추기립근에 빨리 지치는 습성과 다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치는 습성과 부상 예방과 그리고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내 무게에 맞게 올려야 돼요. 이 형들의 무게를 맞춰가는 게 아니라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형 나 5kg밖에 못 들 것 같아요. 뭐 5kg를 들어야 돼. 20kg를 들 수 있지만 이게 근육에 대한 이 성장률과 이 좀 약한 근육에 대한 이러한 좀 개념을 맞춰야 되는데 풀업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풀업 광배근요 성장 가능성 엄청 높아요. 승모근도 있겠다. 이두도 있겠다. 높아요. 근데 견갑골 위주에 있는 뭐 소원근이라든지 능형근이 그걸 못 따라가요. 무턱대거나 10개 하니까 10개 정자세로 해. 무게 올려가지고 한 5kg나 10kg로 풀업 해야지 여러분 정자세로 딱 자세 두 개밖에 안 나오고 세 번째부터는 자세가 완전 엉망으로 나올 거예요. 뭐부터? 최대수축부터 안 될 거예요. 그냥 풀업을 당기시면 최대수축이 나오는데 무게를 하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근데 턱에서 안 올라가요. 이곳에서 막 끙끙거려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이제 타협을 해요. 이거 최대 가동 범위겠지. 근데 최대 가동 범위까지 올라갈 수 돼서 최대 수축을 도모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중량 풀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뭐 2.3kg, 뭐 3kg, 뭐 1.4kg 이렇게 그러니까 세분화된 이제 무게를 좀 올려서 좀 다른 작은 근육들과 안전근의 이 무게에 맞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새 최대 수축이 잘 안 나오는 운동이에요. 게다가 풀업 같은 것들은 난이도를 올릴 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무게중심만 바꿔주면 돼요.
오케이? 무게중심 바꿔주는 거. 여러분들 대개 운동을 하게 되면 다리가 뒤로 가 있어요. 다리가 뒤가 있는 상태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그니까 이 동작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몸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무게중심을 위로 끌어올려서 장기 20개. 분산이 안 되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10개 완벽하게 한다. 어떻게 부하를 더 줄까? 다리 펴보세요. 다리 쭉 서 있는 상태예요. 서 있는 상태. 무게를 아래로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잡아서 올리는 거랑 이 끝 잡아서 올리는 거랑 틀리잖아요. 이게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무게를 이제 완전 다리 쭉 펴서 하는 거예요. 이 정도 10개 만약에 나중에 훈련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러면 완전 이제 흔들림 없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흔들림 없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정말로 누가 보면은 진짜 기계적으로 풀업을 한다고 느껴요. 저도 전 할 수 있죠. 지금은 아마 못할 거예요. 하도 안 해서 안정감이 부족해서 막 떨릴 거예요. 흔들림 없이 이제 서서 하는 거 이거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릎만 올려서 하는 거. 무릎만 올려. 이 무릎 한번 올렸을 뿐인데 여러분들 허리 통증도 느끼실 거고 체대 수축이 안 나서 부들부들 거릴 거예요. 무릎만 올렸을 때 된다. 경험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돼. 다리를 펴세요. 완벽한 L식 운동으로. 나중에 이제 다리 스트레드를 다리 벌리시고. 만약에 이것까지 다 하셨다! 하시면 그때부터 중량이 이제 더 괜찮죠. 그때부터 중량을 올리시는 것도 좋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량 올리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몸으로 스스로 부활해 줄 수 있는 자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타파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L자로 풀업 하시면 정말로 힘들어요. 네, 한번 집에서 있으신 분 지금 바로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 헬스장에서 한번 해보세요.